아님은 갔습니다. 어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김에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벌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틀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기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예, 제 소개는 이제 제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텐데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제가 소리를 얹어봤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번에는 우리 전통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에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5-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탐 쑥 들어 하루는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이 난디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 좀 놀아보자. 아이고 도련님도
걷는 방에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걷는 방에 너희 어머니는 소시 쪽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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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동글동글 소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다르르르르르르 부어씨는 발로 버리고 붉은 정 옷복도 반간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당동제제로 지거니 왜 가지 탄참해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화당을 주랴 함해도 내 사랑.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희도령 서는 뒤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고 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서라 이속을 보자. 엄마도 내 사랑아. 네. 앵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원래 제가 세 곡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한 곡을 제 임의대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하면 아리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연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광복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 우리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이 아리랑에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혹시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침이 튀기면 요새 큰일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나리가 났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스리스리랑 하나리가 났네. 하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사람이 살면 언뜻 연사나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사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찬별 보고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남상일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창을 해주신 국악인 남상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이 축시를 직접 쓴 윤효 시인께서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시인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의 한 용운 윤효. 식민지 사슬에 결단코 묶이지 않은 사람, 창씨 개명은커녕 총독부 민적에도 올리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세수 66년을 온전히 내던진 항일투사, 식민지 종단에 절대로 매이지 않은 사람, 입산 10년에 조선 불교 유신론을 쓰고 불교 대전을 펴내며 불교 개혁을 위해 범납 39년을 오롯이 살은 스님, 식민지 문단에 기어이 갇히지 않은 사람, 일본이 건네주는 사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해점은 벌판에서 헤매는 어린 양을 위해 시집 한 권을 바친 시인, 독립운동가요 대선사요 대시인이요 야단법석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내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소요. 다만 말하고 있는 그렇게 바라던 조국 광복 1년 앞두고 식민지 차디찬 북향집 냉골에서 영양실조로 순절한 아, 그 사람은 식민지 눈보라 속에서 끝끝내 꺼지지 않은 단 한 자루 촛불. 네, 윤효 시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 진행을 맡은 유자효입니다. 지금부터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년 만해축전은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이어가기 위한 행사입니다. 만해 선사의 정신을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구현하신 분들께 만해 대상을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홍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소개해 올려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단상의 멀티스크린 자막으로 귀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 중앙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해축전 수석 부대회장인 최상기 인재군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건수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만해 선사께서 출가하시고 님의 침묵을 지필하신 백담사가 있는 곳 한일 내린 인재군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올해도 변함없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만해사상 실천 선양사업을 일생의 업으로 삼아 심혈을 다하시다가 입적하신 오현 큰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두 해가 넘었습니다. 남다르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생전에 이룩하셨던 숭고한 업적과 중생을 위한 고귀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축전을 위해 애쓰신 박문기 축전 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해 축전을 빛내고자 먼 길 오신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님, 윤성희 동국대학교 총장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양수 의원님, 우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내 귀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올립니다. 만해선사의 숭고한 사상을 몸소 실천하시는 가운데 오늘 만해대상을 받게 되신 평화대상의 포티락 태국의 아속 공동체 창시자님, 실천대상의 서영성 대구 동산병원 원장님,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 문화대상의 소설가 김정님과 시인 신달전님,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인사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든 나라가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만해 선사께서 국권 상실이라는 암흑기의 꿈을 꾸셨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8월이면 만해 한종훈 선사는 인재군에서 부활하시고 또 나라의 일은 구도자로서 사상가로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만해 사상의 계승발전을 통해 민족 분단이라는 아픈 현실을 딛고 일어나 한반도 평화접착은 물론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명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토록 만해 축전과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이 몸과 마음의 힐링과 좋은 추억으로 남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기 군수님 고맙습니다. 만해 축전 대회장인 최문순 강원도 지사를 대신해서 우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족의 스승이자 강원도의 자랑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는 제22회 만해축전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만해 선생의 얼과 묵향이 가득한 청정강원도의 하늘 내린 인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전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동국대 윤성희 총장님, 곽채기 만해 축전 준비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조선일보사와 동국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문인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지역국회의원이신 이양수 의원님과 또 강원도민임을 자처하시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상식의 주인공은 무엇보다도 수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영예의 만해 대상을 수상하신 평화부문 보디락 스님, 실천 부문을 수상하시는 대구 동성병원, 그리고 엄홍길 대장님, 그리고 문예 부문의 김주영 선생님, 신달자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만해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으로서 한평생 생명과 평화 사상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선생이 추구하신 자유, 민족, 평화의 이념을 담은 만해 대상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선생이 남기신 고귀한 삶과 이를 담은 사상과 글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자 미래를 밝히는 지표입니다. 이번 축전을 통해 만해 선생의 깊고 큰 사랑, 생명 존중과 화해의 정신이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만해 축전과 더불어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만해 축전과 만해 대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축제 기간 내내 내설악의 풍경과 함께 만해 사상의 향기를 마음껏 즐기시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병렬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서 법어를 하시겠습니다. 스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전자리에서 합장 반대로 청법에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배. 매년 8월이 되면 명산 설악의 품에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만해 축전과 만해 대상 시상식입니다. 만해 대상은 벌써 24번째 시상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한 발걸음을 해오고 계시는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해 큰 스님은 일평생 나룻배와 같은 삶을 사셨던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만해 스님의 삶을 추앙하면서 이곳 설악계곡에 또 다른 나룻배가 되어 숭고한 삶을 사셨던 어른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설악당 무산 대종사이십니다.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벌써 2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대종사의 인자하신 미소를 다시 뵐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행사는
스님의 원력과 정진행으로 원만 성취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만해 축전의 주제는 생명과 공존입니다. 만해 근스님께서는 무생명이 지니고 있는 존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중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스님께서는 이들 무생명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해 근스님의 평화정신입니다. 생명과 공존은 이제 전 인류의 공통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해 근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결국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해 근스님께서는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추억되시어 1920년 10월 30일 마지막 선고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최후 발언에서 근스님은 이렇게 사자화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감염병에 맞서 장한 희생을 하고 계시는 세계 모든 의료진들은 만해 근스님과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발전되어 왔음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해 근스님처럼 세계 모든 의료진들처럼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분명 우리는 무서운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만해를 배우라. 유당 정인보 선생님은 조선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항상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에게 감히 유당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인들이여 만해를 배웁시다. 이번 제24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는 태국 아속 공동체 창시자인 포티락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천 대상은 산악인 엄응길 대장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수상을 하셨고, 문예 대상은 정주영 소설가와 신달자 시인이 수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의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국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총무원장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본 축전에 그리고 만해 대상 시상식과 관련해서 명예 대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입니다. 우리 만해 스님의 위대한 사상과 크나큰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24회 만해 대상 시상식과 그리고 제20
이해 만의 축전 이런 모든 것들의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원행 총원장 큰스님 그리고 조영 미래통합당 대표님 그리고 이양수 미래통합당 위원님 그리고 우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님 김용자 인제군 의회 의장님 최상기 인제군수님 그리고 박대신 동국대 총동창 회장님도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찌는 더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와 그리고 또 장마의 폭우로 인한 재난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국난에 비유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신 만해사상 실천선양의 조선일보사 강원도 그리고 인제군 또 저희 우리 동국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만해스님은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에게 강인한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자유와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만해스님의 사상과 정신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만해스님은 불교 종립대학이고 사계 대명문인 저희 동국대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얼마나 영광이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선배님을 1회 졸업생 선배님을 두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영광을 그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을 항상 저희 동문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해스님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만해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입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하는 포디락 스님에게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평화와 행복을 찾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 실천대상 수상자인 엄홍길 상임이사와 대구 동산병원에게서는 자기 헌신과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하는 김주영 선생님과 신달자 선생님에게서는 민초와 약자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만해축전의 주제는 생명과 공존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과 혼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라고 봅니다. 공기 좋은 이곳 인제에서 생명과 공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데는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행스럽게 너무나 맑고 쾌청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제가 전국을 좀 더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하고 같이 돌아다녀서야 우리 그 장마로 인한 재해가 좀 덜했을 텐데 그 좀 같이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승희 총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장님 덕분으로 아주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24회 만해대상 심사위원장인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께서 종합심사평을 하시겠습니다. 제24회 만해 대상을 수상하는 국내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수상자를 축하해 주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모든 네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만해 대상은 심사 결과 평화 실천 문예 부문에서 모두 다섯 분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평화대상은 태국의 아속 공동체를 설립한 포티락 스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포티락 스님은 40여 년간 부처님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공동체를 통해 실생활에서 구현하고 계십니다. 실천 대상은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대구 동산병원을 선정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모든 구성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한 후 제2의 인생으로 네팔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만해 실천 대상 수상자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선생님, 시인 신달자 선생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상을 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분은 잊혀져가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설과 시를 통해 되살려오신 분들입니다. 만해 선생과 무산 큰 스님도 오늘의 시상식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흐뭇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수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청석 고문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해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만해 대상은 한평생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순국하신 만해 한용운 대선사의 높은 사상과 깊은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오늘의 되살리기 위해 만해 사상 실천선양회가 제정하고 강원도와 인제군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동안 만해 대상은 12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제24회 만해 대상은 만해 평화대상, 만해 실천대상, 만해 문예대상 순으로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만해 평화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만해 평화대상 시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조계종 제3고규 삼교구 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백담사 관음회 남분자 회장이 시상하시겠습니다. 세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만해 평화대상 수상자는 태국 불교 수행 공동체인 아속 공동체를 만들어 무욕과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해서 9개의 학교와 채식식당
유기농 비료 공장 등을 건설하고 하루 일식과 무소유를 실천하며 비폭력과 평화의 삶을 현실로 끌어낸 포티락 스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포티락 스님을 대신해서 수상하실 켄파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미스터 켄파, please come on the stage. 만해 평화대상, The 만해 Grand Prize for Peace, 포티락, 자유는 마녀의 생명이요, Live is the life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Peace is the happiness of mankind. 2020년 8월 만해 축전 추진위원회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학교 조선일보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 상금은 상금은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은 백담사 관음회 남분자 회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들은 기념 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되셨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상식은 현재 태국의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되고 있습니다. 수상자 포티락 스님께서 태국에서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แด่พี่น้องและเพื่อนร่วมโลกทั้งหลายอาตมารู้สึก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เหลือประมาณที่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แมนเฮเนี่ยเล็งเห็นงานที่อาตมาทำมาทั้งชีวิตและได้มอบรางวัลสันติภาพให้ในฐานะพระในศาสนาพุทธอาตมาได้ย้ำมาตลอด ถึง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ศาสนาและการที่ศาสนาพุทธจะสามารถเข้าถึงและ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ปฏิสัมพันธ์ของคนรวมทั้งเป็นศูนย์รวมพลังของสังคมสันติภาพเป็นหลักการที่มีพลังทุกคนใฝ่ฝันอยากจะได้มาสำหรับอาตมาสันติภาพไม่ได้ปรากฏตัวได้เอง ตามธรรมชาติแต่สันติภาพจะมาเคียงบ่าเคียงไหล่กับอิสรภาพพระราดรภาพสมรรถภาพและบูรณภาพโดยมีสุนทรียภาพและสุญญภาพเป็นเครื่องมือสนับสนุนให้บรรลุเป้าหมายคือความเที่ยงสูงสุดของจิตวิญญาณหรือความเป็นกลางอย่างนิพพาน การที่เราไม่หลับตาให้กับโลกภายนอก
แต่เรียนรู้ความรู้สึกหรือปฏิกิริยาของจิตภายในเมื่อถูกกระตุ้นจากภายนอกผ่านการติดต่อขอ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ทั้ง 6 เราจึงจะสามารถฝึกฝนการกำจัดกิเลสหรือว่าความชั่วร้ายที่เกิดขึ้นภายในสันติภาพที่ยั่งยืนจึงเกิดได้ต่อเมื่อจิตของเราเริ่มเป็นอิสระ จากความโลภโกรธหลงด้วยปัญญาหรือว่าความรู้ที่ถูกตรงเป็นโลกุตระจะทำให้เรามองเห็นความจริงตามที่มันเป็นอาตมาเชื่อว่าสันติภาพที่เกิดจากภายในจิตหรือปัญญาเนี่ยจะมีความละเอียดอ่อนซับซ้อนและสงบเหนือเหตุผลที่บัณฑิต ทั่วไปจะอย่างถึง50ปีที่ผ่านมาอาตมามอบชีวิตนี้ให้กับการสืบสานคำสอนของพระพุทธเจ้าผ่านการทำให้คำสอนเรื่องมรรคองค์8เป็นปรากฏการณ์ที่มีชีวิตขึ้นมาอย่างเป็นรูปธรรมจับต้องได้ชุมชนชาวอโศกทั่ว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ำเสนอแบบอย่างอันสูงส่ง ดังกล่าวนี้นำโดยการเน้นสมาธิในหลักคำสอนของพุทธชาวโศกเต็มใจมามาใช้ชีวิตที่เรียบง่ายพึงตนเองได้ในสิ่งแวดล้อมแบบสาธารณโภคีที่มีหมู่บ้านและโรงเรียนอยู่ร่วมกันเป็นอันเดียวกันกับวัดหรือว่าธรรมะแบบโลกุตระ เพื่อให้เกิดการผสมผสานเป็นเนื้อเดียวกันแบบออสโมซิสเรามุ่งมั่นให้เกิดการพึ่งตนเองเพื่อสามารถไปช่วยผู้อื่นได้โลกไม่ได้ต้องการแค่สันติภาพหรืออิสรภาพอะไรก็ได้แต่โลกต้องการสันติภาพและอิสรภาพที่ถูกตรงคือสันติภาพและอิสรภาพที่ไม่มีตัวตน อาตมาเชื่ออย่างแรงกล้าว่าแก่นของความเป็นอโศกแม้น้อยจะเป็นโมเดลชั้นดีที่สามารถปลูกความรักความเมตตาและบ่มเพาะสันติภาพที่ยั่งยืนเข้าไปในสังคมที่กำลังสับสนวุ่นวายอาตมาขอใช้โอกาสนี้เชิญทุกท่าน เข้ามาร่วมพิสูจน์ความแท้อันศักดิ์สิทธิ์ของชาวอโศกที่อาตมาสร้างขึ้นเพื่อมอบให้กับโลกปัจจุบันแม้เราจะอยู่คนละฝากของโลกใบนี้แต่มูลนิธิแมนเฮและอโศกมีความมุ่งหมายเดียวกันไปสู่การสร้างสันติภาพ อาตมาขอให้ความเชื่อและงานที่เรามีร่วมกันนี้เป็นเครื่องชี้นำความสัมพันธ์ระหว่างเราให้ก้าวไปสู่สันติ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สวัสดีที่ยั่งยืนสูงสุดของมวลมนุษยชาติต่อไปเจริญธรรม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만해 실천 대상 시상입니다. 올해 만해 실천 대상은 대구 동산병원과 산악인 엄홍길 선생 공동수상입니다. 첫 번째 만해 실천 대상 시상은 우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종훈 12사단 행정부사단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세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해 실천대상 수상자인 대구 동산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급격하게 확산될 때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특급 전사로서 아직도 싸워나가고 있는 대구 동산병원이 수상하겠습니다. 서영성 병원장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패는 우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께서 수여하겠습니다. 만회 실천 대상 대구 동산병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은 김종훈 12사단 행정부 사단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죠? 감사합니다. 서영성 병원장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 이번에 제24회 만회 대상 부분, 실천 부분 대상 부분 받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 병원과 의료진을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은 121년 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재중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저희 병원은 지금까지 121년 동안 대구에서 의료 진료를 행해오다가 작년에 성수로 이사했습니다. 그 남은 자리에 저희들 대구 동산병원이 새로 개원했는 상태입니다. 저희 그때 2월 말, 2월 20일 그 즈음에 대구에서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저희 병원이 뛰어들 수 있게 여러 우리 병원과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결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더 도움되는 분은 누구나 코로나19에 대해서 몰랐고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직도 저는 감사하고 싶은 게 첫 환자가 입원하고 그 다음날 51명의 환자가 대구 시내 환자가 대거 입원했을 때 누가 먼저 방호복을 입고 그 환자 진료하게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경험이 많은 우리 수간호사들, 감염관리 전문하는 의사들 중심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병원장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뿐만 아니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모두 전 구성원이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담병원에 모두 다 참여했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그 첫 출발을 무사히 잘한 그 이후부터 사실 별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사실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166일 동안 저희 8월 4일 날 전담병원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66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병원 직원이 감염병 코로나19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그 166일 동안 1068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했을 겁니다. 입원했었고 비록 22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의료 재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했던 그 출발점이 우리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병원은 아마 뛰어들 겁니다.
역사적으로 저희 병원은 나병 환자를 진료해왔고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했으며 콜레라, 장티푸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47년 해방 이후 6.25 그 전에 콜레라가 전국에 만연하고 대구에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했을 때 저희 병원이 기꺼이 뛰어들어서 코로나 치료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병원이 쓰게 된 것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일반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 사람과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이웃이 불편한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 기꺼이 저희들 헌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상을 주신 만회 대상 관계자 동국대학 총장님, 업무 총무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두 번째 만회 실천 대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인제군 최상기 군수, 인제군 의회 김용자 의장, 홍천 세무서 김정수 서장께서 시상하겠습니다. 세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의 봉우리를 모두 밟은 산악인입니다.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깊은 사랑을 쏟으며 재단법인 음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간 오지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 교육과 의료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음홍길 상임이사를 모시겠습니다. 상패는 인제군 최상기 군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만해 실천 대상 음홍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은 인제군의회 김용자 의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은 홍천세무서 김정수 서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들은 사진 촬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되셨죠? 감사합니다. 음홍길 선생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자리에 제가 받은 이 꽃다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히려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향기가 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2년 동안 히말라야 8000m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38번의 8000m를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살아서 산을 내려와서 이 속세로 와서 지금 또 다른 제2의 인생에 17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몽길시몬 재단이라는 산입니다. 그 재단을 또 만들게 된 것은 히말라야가 산이 저를 그곳에 잡아두지 않고 살려서 제 꿈을 이루게 해주고 산을 내려보내줬을 때는 분명히 아직 때가 되질 않았다. 이 산을 내려가서 너는 또다시 할 일이 또 다른 할 일이 있다 라는 그런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이루어줬고 너에게 나는 엄청나 많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보다도 높고 큰 은혜와 도움을 줬으니 너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내려가면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베풀면서 인생을 살기 바란다 라는 그런 히말라야가 산이 부처님께서 그런 깨우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내려와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히말라야하고 약속을 했던 그것을 실천해 옮기려고 생각하던 차에 인연이라는 부분이 전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제 삶에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것은 생명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끔 하는 그런 이 24회 만의 대상을 받는 이 상 수상의 자리에 오늘 저와 같이 상을 수상하시는 문예부분 대상의 김지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2007년도 김지영 선생님께서 파라다이스 그룹의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실 때 그 당시 2007년도 말에 저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상해 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받은 그 상금을 큰 상금을 받는 순간 아 빨리 너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수상 소감하면서 이 돈은 제 개인의 돈이 아니고 개인의 상이 아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했던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네팔 히말라야에 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가난의 고를 끊지 못하고 가난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는 그 어린이들에게 배워야지 깨우쳐야지 이들의 삶을 이들의 행복을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2008년도 5월 28일 날 어몽길 시몬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어몽길 시몬 재단을 만들어서 2010년도부터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금년 1월 23일 날 히말라야 곳곳 오지에 16개 학교를 제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그 자락에 고산족들이 사는 그 셀파들의 고향인 남체라는 3,450m 마을에 자그마한 병원도 하나 지었습니다. 저도 평생을 불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또 다른 하나의 깨우침을 부처님께서 주신 겁니다. 2015년 히말라야 자리 잡고 있는 네팔이란 나라에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됐습니다. 9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국민이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한적십사사 긴급구호팀 대장을 맡아서 현장으로 달려가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잠깐 제가 한숨을 돌릴 시점에 제가 가까운 네팔 친구들이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엄 대장님,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 산 속에 산자락에 아주 오래된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이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동자스님들하고 마스님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친구들이 하길래 얘기를 하길래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아 제가 이런 걸 잊고 있었구나
맞아. 절도 멀어졌겠지. 당연히. 스님들도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 우리 민간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도. 그래서 제 순간 그 당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현장을 방문하는 순간 아 부처님께서 내가 하는 일, 학교 교육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절도 하나 져봐라 라는 그 순간 제가 그런 딱 뭘 한 대 맞은 것 같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 제가 이건 꼭 지켰습니다. 그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뭐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아 이것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래 제가 불자로서 이것은 어묵을 희모재단 재단의 기금이 아닌 순수한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의 힘을 모아서 내가 이 절을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모아서 결국엔 그 절을 훌륭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잘 졌습니다. 예. 그 당시 그들 주도적으로 해주셨던 우리 부산 광역시 불교협회 회장님 정정부 회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보승의 의원님도 그 당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짜 만의 한용원 스님의 문학적인 시적인 더군다나 독립투사적인 그런 정신이 또 서류에 있는 그것도 님의 침묵을 지필하신 그 백담사가 자리 잡고 있는 인재군의 명산이요 대한민국의 명산 세계적인 명산인 이 설악산 이 자락인 오늘 만해 마을에서 더 나와서 인재 내린천 하늘 내린천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강당에서 오늘 이 진짜 뜻깊고 의미 있는 너무나 소중한 상을 함께하는 걸 저는 이제 개인의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몽리 힘원 재단의 가족 모든 여러분들의 사랑과 봉사 나름의 정신을 함께 실천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설립 이후부터 12년 동안 저와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몽리 힘원 재단 가족 모든 여러분들과 어몽리 힘원 재단에 항상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많은 기원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이 상을 바칩니다. 다시 한번 대상을 수상한 포트락 스님을 비롯한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나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솔선수범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아끼지 않고 희생정신을 가지시고 의료활동에 전념해 주신 대구 동산병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예대상에 대상을 받으시는 우리 김지영 선생님 다시 한번 친달자 선생님 24회 대상 만예대상을 함께하는 수상자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 역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설악산의 맑고 아름다운 힘찬 정기와 제가 신발에서 8000m 16자의 성스러운 기운을 받으시고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날들을 되길 바라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올해 만해 문예대상은 김주영 소설가와 신달자 시인 공동 수상입니다. 첫 번째 만해 문예대상 시상은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 고문, 인재교육지원청 김순희 교육장께서 시상하겠습니다. 세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민초들의 삶을 치열히 탐구해서 역사소설의 주인공으로 올려놓은 작가입니다. 기층 민중의 삶과 당대의 풍속을 그려내는 탁월함, 한국문학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다수 발표한 업적, 해외 문학 교류 분야의
성취를 보여준 장편소설 객주의 작가 김주영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상패는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께서 수여하겠습니다. 만해 문예대상 김주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금은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은 인재교육지원청 김순희 교육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들은 사진 촬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선생님 인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네, 촬영해 주십시오. 네,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김주영 선생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그 저한테 배달된 그 초청장을 보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시상식에 보면은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초청장에는 수상 소감 난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 축전을 기획하신 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구나. 그래서 상금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수상소감은 생략했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어제 왔습니다. 기뻐서. 그런데 수상소감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태어나서 81살 되기 지금까지 상당히 흔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고 참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키 작은 풀처럼 흔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후에 철이 들면서 나한테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그 또한 흔들림에서 살았고 또 가난 때문에 흔들림에서 살았고 또 군대에 가서는 돈만 조금 찔러주면은 그때 아주 후방으로 빠져서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일선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서는 또 무슨 정치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슨 너무너무 흔들림,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줏대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만해 선생은 66년 동안 살아 계실 동안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시대의 고통의 저항에 서서 헤쳐나가는 담력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독립투사로서 성공하셨고 시인으로서 성공하셨고
성인으로서 성공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만든 이런 분의 이름이 걸린 상을 타게 된 것은 일생 동안 흔들리면서 살아온 제가 이 상을 타게 된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인만 하고요. 나중에 아마 통장에 넣어준다 그러네요. 받고 난 이후부터 과연 나도 주때 있게 살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상을 타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주영 선생님 축하합니다. 두 번째 만해 문예대상 시상은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이양수 국회의원, 대한민국 예술원 이근배 회장, 인재문화원 이만철 원장께서 시상하겠습니다. 세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만해 문예대상 수상자는 화해와 치유의 시인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 시의 영역을 당당하게 개척하고 대표해온 신달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는 이양수 국회의원께서 수여하겠습니다. 만해 문예대상 신달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금은 이근배 회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은 이만철 원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들은 촬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달자 시인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더 내려야 되겠다. 됐어. 네, 감사드립니다. 흔히 우리들은 기적은 남에게 그리고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제 자신이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처음으로 나도 기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과분한 상이고 그리고 이 상의 정신을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 의심도 많이 했지만 훨씬 더 흡족하고 영광적으로 몸이 기우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기적이니까요. 저는 불교 형상에서 가장 제 시에 혹은 제 삶에
제 자신에게 늘 기억하게 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수천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손이 청개고 눈이 청개라는 이 설법은 아마 모든 인류가 자기 인생에 한 번쯤 담아보아야 할 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한계를 허물어뜨리는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더 멀리, 더 멀리, 언제라도, 어디까지라도라는 그런 어떤 경계가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의 몸 하나에 그런 거대한 힘과 능력과 의지와 인내와 도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천수천안에 시를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그림을 제 책상 앞에 놓고 늘 이 연약하고 잘 흔들리고 잘 우울하고 인생을 걸핏하면 포기해버릴까도 생각하는 이 나약한 정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천수천안의 그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능할 것이다. 나에게도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남은 인생에 님의 침묵과 같은 시집을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이 수상이 님의 침묵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몇 걸음 다가가는 그런 신용에 제 시정신을 불살르는 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저를 쓰다듬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다짐합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는 이번 장마 같은 폭우도 있었죠. 불난리도 있었습니다. 다 인생이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홀로 솟아난 그런 풀같은 기운으로 살아내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몸 안에 천 개의 손, 천 개의 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오늘과 같은 큰 영광을 안게 됩니다. 앞으로도 불교 정신, 만의 정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천 개의 눈과 손의 가능성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차분히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저 때문에 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큰절 올리는 기분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언제나 같이 하는 내 가족들, 사위들, 딸들, 손주들이 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겠죠. 그들에게 큰 영광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생일날이 부처님 생일과 시간이 똑같습니다. 4월 초파일 40입니다. 아마도 그 시골, 깡 시골에 어느 여자아이가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날과 시간을 함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너무 약하고 너무 흔들려서 정신이나마 조금 더 크게 가지라고 그런 날 태어나게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신생님. 네, 신달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해 주신 내빈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상자 다섯 분과 함께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마스크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해 주신 분들은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별 촬영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만해 대상 시상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